안녕하세요. 혓짧은 아저씨입니다. 여러분들 불멍 다들 좋아하시죠? 캠핑의 꽃은 불멍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. 근데 불멍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. 꼭 이런 식으로 화롯대를 사용하셔서 바닥에 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매너입니다.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. 저는 노지 캠핑을 즐기는데요. 노지에 나와보면 굉장히 이렇게 눈살이 찌푸러지는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.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좀 있으시죠? 이렇게 해놓고 가시는 분들. 아니 왜? 구태요? 예, 화롯대 놔두고. 화롯대 사용하시면 되잖아요. 얼마 안 해요. 만원, 이만원, 삼만원. 딱 그 정도면 삽니다. 그리고 오래 써요. 몇 년 씁니다. 근데 왜 돌 주셔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가시는 건지. 아니 다음에 여기 안 올 거예요? 예? 다음에 여기 안 올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가신 거잖아요. 아니 와갖고 이렇게 지저분하면 여기서 캠핑하고 싶겠냐고. 그렇지 않아요? 그럼 네가 생각하기엔 이 새끼 왜 그런 거 같으냐? 이거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같냐? 상식적으로. 와 이거 진짜 심각하죠. 고기 거먹고 석쇠 버리고 냉장고, 이거 뭐 냉장고야? 예, 이런 거 버리고 캔 버리고 피트병 기본적으로 날라다니고, 예? 나무 주워다가 태워가지고 저렇게 놔두고, 여기도 돌멩이 쌓았네요? 예, 여기다가 불멍 해놓고 막 감성이라고 좋아했겠죠? 예. 너무 웃긴 거예요. 이런 분들이 캠퍼인가요? 캠핑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. 그죠? 이거 캠퍼가 아니에요. 행락객이지. 아니, 행락객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. 예. 이거 좀 심각하지 않아요? 자연에다가 땅에다가 그냥 불 놔버리고 보이시죠?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아니 이 위에다가 텐트 치고 싶으실까요? 다음에 왔을 때 이 지저분한 거 보고 얼마나 좀 그렇지 않을까요? 캠핑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짓 안 할 거라고 믿어요. 예, 이거 진짜 놀러 와서 아 그냥 대충 한번 놀고 갈 사람. 와 심각한데? 이거 타이어까지 있고요. 이거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? 아 이건 와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. 제 생각에는요 저렇게 땅에다 바로 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하셨을 거예요. 예, 알고서 저런 짓을 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도덕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.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던 분이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절대로 땅에다 불멍을 바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상식만큼은 꼭 알고 캠핑하시라고 허접하게나마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경관 좋은 노지, 경치 좋은 노지에서 캠핑하면 정말 좋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다같이 좋은 노지 공유하자고, 깨끗하게 쓰자고 영상 만들었으니까요.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혓짧은 아저씨였습니다.